찬송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오직 한 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전심으로 온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예배할 수 있도록 영과 진리의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예배할 만한 선하고 겸손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다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위해서 허락하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소리 높여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참 위에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의심할 수 없어도 눈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님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오 예수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영광 중에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 우리가 이 저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길들을 여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충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복함으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한 성령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며 심령으로 받아들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들은 말씀을 열전 실천하여 우리의 명절이 이스라엘의 주말적으로 등기하는 애주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의 은혜만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수요영성 집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날마다 기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박수를 칠 수 있는 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의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찬양하여 싸우니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물을 드림을 아시오니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저마다의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10월 2일 월요일이 또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장장 6일간의 연휴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엄청 길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명절을 지내러 가는 분들도 많지만 이 명절 연휴를 이용해서 다른 일들을 이제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20대부터 50대, 60대 분들까지 이제 설문조사를 이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고향이나 부모님 댁에 방문한다는 분들이 전체 응답자의 46% 정도,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고 집에서 쉰다는 분들이 30%, 그리고 여행을 간다는 분들이 22%가량 되었습니다. 풍토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고향에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고 집에서 쉬거나 놀러 가는, 여행을 가는 일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길이 막혀도 고향은 꼭 다녀와야 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풍토가 절반가량으로 줄었다고 하니 세월의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 절반가량의 분들은 고향에 방문하실 것이고 한 30%의 분들은 또 집에서 쉬실 것이고 약 20% 분들은 또 여행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의 추석이 어떠해야 하는지, 믿는 자의 명절이 어떠한지 갑자기 궁금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묵상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초막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끌어내셔서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히브리력으로 음력 7월 15일, 우리나라 음력으로 8월 15일에 해당하는, 공교롭게도 추석과 그 날짜가 동일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초막절에는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는데 절기 동안 초막에서 지내며 노동을 하지 않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이고 또 화제를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석을 한가위, 중추절 등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처럼 이 초막절이라는 이름도 세 가지 명칭으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초막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복수형이 수콧이거든요. 이 수콧은 나뭇가지로 만든 오두막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나뭇가지로 만든 오두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각 집마다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사진이 초막을 지어놓은 집들의 풍경이고 오른쪽 사진이 실제 초막의 내부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요, 어떤 집은 베란다에 짓고 어떤 집은 집 바깥에 초막을 짓는 식으로 이렇게 초막을 운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은 또 다른 용어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곡식 또 오곡백과를 모아서 이제 저장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시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절기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거주했다라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이름,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절기는 과연 어떤 절기일까요? 먼저 초막절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23장 4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던 그 430년의 시간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간 애굽에서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지냈던 시절은 까마득히 잊혀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들이 즉위를 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모세를 택하여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으시고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불평, 불만, 불순종으로 인하여 금방 갈 길을 돌고 돌아서 가게 됐고 장장 40년의 시간이 지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험한 광야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신원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신명기 29장 5절 말씀처럼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의와 식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주거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요. 레위기 23장 43절 오늘 본문 보시면 백성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주하게 하시며 백성들의 주거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광야의 추위와 더위 그리고 모진 비바람을 다 피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출애굽 백성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사를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게 함이니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레마는 뭐뭐 할 목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제정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그 광야 생활이 그냥 잊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나게 되고 반드시 생각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그 뜻을 과일 추수 시기에 맞추어 이 초막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초막절을 절기로까지 만들어가면서 지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는 뜻인데요. 이 백성들의 특성이 아주 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고 굉장히 교만한 백성입니다.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은혜 받을 때는 감사하다고 해놓고 뒤돌아서면 불만 불평이 끊이지 않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불만 불평이 그칠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모든 입이 다 다물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와는 다른 풍요를 누리면 또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또 다른 빈곤을 또 토로하게 되죠. 뭐 역사를 통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사기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 쳇바퀴 도는 그 패턴들이 반복이 됩니까? 백성들은 이 절기라는 것을 만들어 지키지 않으면 은혜를 또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11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잊어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잊어버릴 것 같은 분들, 좀 뭔가 기억력이 좀 부족한 분들에게 자꾸만 우리가 리마인드를 시켜주면서 잊어먹지 않았지, 기억하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까먹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역시도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약속의 하나님은 백성을 광야 생활하게 하시지만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번성과 풍요를 허락하시며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신명기는 어디에서 선포가 된 거냐면 요단강 바로 건너편, 저편에서 요단강 바로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설교한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약속의 땅을 거의 눈앞에 두고 이제 쟁취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들어가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내 은혜를 꼭 기억해라. 간절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과거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광야에서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기억이라는 건 결코 기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기억력 아무리 좋은 분들 있잖아요. 며칠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근데 기록하면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마치 기억을 한다는 거는 이 물 위에 글씨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쓸 때는 막 뭔가 기억이 나는데 뒤돌아서면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록은 자료로 남고 언제든지 상기시켜주고 또 우리가 즐겨 쓰는 캘린더 같은데 일정 한번 집어넣으면 매년 어떤 일정이 있는지 다시 알려주고 공지해주고 아주 유용하게 우리를 또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기억하고 떠올려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성경 말씀 그대로 대대로 전하고 대대로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억을 회고하는 데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구글 포토를 사용하는데
매년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앱에 들어가면 항상 앱이 사진을 띄워줍니다.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또 가정에 갖고 계신 앨범을 보면서 찬찬히 그 생각, 기억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집이 참 이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또 최근의 사진을 보면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작았는데 언제 이렇게 키가 컸냐 그러면서 어릴 때는 이뻤는데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와 소망을 품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추억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억을 추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초막절은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에 관한 규정은 레위기와 신명기 두 군데에 기록이 되는데 이 레위기에는 주로 규정에 관한 기록이 언급되고 있고 신명기에는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마음가짐과 그 마인드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등장하는 초막절의 주된 내용은 모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초막절에 즐거워해야 한다는 사실은 뭐 이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을 구해주신 그 민족 해방의 날이기 때문이죠. 또 초막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그 풍성한 가장 풍성한 수확이 나는 그 7월 15일 우리나라 음력으로 하면 8월 15일이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철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요. 그 절기들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그 곡식의 수확의 시기를 기준으로 세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 밀을 이제 보리를 추수하고 이제 칠칠절에는 밀을 추수하고 또 이 초막절에는 과일과 오곡백과를 이렇게 추수하고 올리브를 주로 추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기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절기로 기뻐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민족끼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자체도 애굽 땅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의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면서 백성 역시도 너네 역시도 애굽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네 민족끼리 이스라엘 민족끼리 동족끼리만 어울리지 말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돌보란 말입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딱 들어가면 어떤 이렇게 돌봐야 된다는 생각이 날까요? 결코 그런 생각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 우리가 억눌려왔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민족, 우리끼리끼리만 어울리기에 십상이란 것이죠. 항상 이런 기쁨은 유대인, 남성, 또 소유계층에 국한된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상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또 손님은 그렇게 이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정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뭐 하나에 딱 집중을 하면은 그 외의 거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곤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휴가 때 한 관광지로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 여행 관광 가이드 분이 이 지역에는 택시가 1,400대 있는데 1,400대가 다 이제 클로버를 달고 있는데 1,400대 거의 99.9%가 이제 세입 클로버를 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대, 단 4대만 이제 네잎 클로버를 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광을 하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뭘 것 같아요? 그 네잎클로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네 대밖에 없는 시에서 네 대밖에 없는 네잎클로버를 찾으면은 아 정말 운이 좋은 것이다. 운이 좋은 분입니다. 이러면서 안 믿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꾸 막 운이나 행운 또 소원 비는 거 이런 쪽으로 막 이렇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잎클로버 택시 보신 분은 운이 좋기 때문에 뭐 복권을 사셔라 뭐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이제 뭐 저나 제 와이프는 되게 점잖은 처지이기 때문에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저희 딸이 굉장히 이제 창밖을 보면서 뭐 네잎클로버 택시를 봤다는 거예요.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봤다고 자꾸 우기면서 진짜 봤냐고 하니까 진짜 봤대요. 근데 복권을 사오진 않고 그냥 본 것으로 만족하고 왔는데 예. 이 시선이 클로버에 가면 클로버만 보이듯이 이 나그네와 과부에게까지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백성들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이들을 돕는 일은 사실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같은 사람, 같은 부류, 남성, 유대인, 소유계층 정말 그래도 번듯한 분들끼리만의 이 잔치가 될 수가 있었는데 우리의 본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모두 다 본성으로 이렇게 주변부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는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에서 세리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방인도 형제끼리는 서로 무난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 행동에 옮기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저에게도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사실 네라고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요즘엔 점차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고 개인주의가 워낙 팽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을 챙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성경의 가르침은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언급한 구절에도 나와 있듯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하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 손수건을 건네주며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감 능력, 또 공동체 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약 3개월 전쯤에 놀라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기업의 회장이 은혜 받은 고향의 지역에 내려가서 거액을 쾌척했다는 거예요. 고향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이유로 한 사람당 2,6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총 2,400억을 그냥 기부를 했어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고향은 전남 순천 운평리인데 이분이 중학교 때까지 순천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너무 이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와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성공했어요. 그동안에도 고향에 초등학교를 세우고 사회적 기부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은혜 받은 지역분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기부하고 또 마을 가구들에게 참치 세트와 공구 세트를 다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뭐 앞에 말씀드린 2,600만 원부터 1억까지 뭐 고향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게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통장에 돈을 입금해줬습니다. 하루아침에 통장에 막 2천만 원, 9천만 원씩 찍힌 이 지역분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돈이 왜 나한테 들어왔을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받아두시라. 예, 당신을 위한 선물이다. 이렇게 이 회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한 달 반쯤 지나서 누락된 친구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락된 친구 10명에게도 1인당 1억씩 10억을 쾌척을 했답니다. 왜 우리한테는 이런 친구가 없을까? 예. 뭐 이런저런 말들도 있지만 이분에 대한 뭐 호불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 건축을 하기 때문에 뭐 요즘에 댓글이 무섭잖아요. 뭐 댓글 아파트나 잘 짓지 또 그 돈을 사회에 기부하지 이렇게 뭐 핀잔을 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고향에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고 나누고 즐거워하는 일 자체가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에 소외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친척 만나러 가는 분들은 절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행 가고 또 집에 있는데 여기 설문조사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남들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방에 있는 분들도 아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먹을 걸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추석의 정취를 느끼지 못하고 추석의 향기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그 주변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추석을 그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절기로 한번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이나 아파트에 있는 그 마지널, 이 주변부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보면 어떨까요? 남들 쉬는 때 일하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찾아올 분 없는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여쭙고 추석 잘 보내시라는 말씀과 함께 조그만 선물이나 송편이라도 드린다면 얼마나 그분들이 또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요? 바라건대 우리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번 추석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영원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도치 않게 이제 기자로 계속 이 단어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념하고 기뻐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초막절의 가장 대표적인 그 행동은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그 초막에 거주하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하며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앞서 사진으로도 보셨지만 초막은 그 나뭇가지로 짓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과연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짚고 주워서 초막을 지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또 찾아보니까 완제품으로 되어 있는 초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다 이제 그 천을 씌우고 그 겉에다가 이제 나뭇가지를 붙이고 그 안에 가랜더 형식의 이런 초막절을 상징하는 것들을 막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초막절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텐트를 치고 초막절을 지키기도 하더라고요. 초막을 만들어서 온 가족이 7일간 지내는데 앞서 보셨지만 초막에는 화장실도 없고 뭐 주방도 없고 세면실도 없고 하여튼 없는 게 많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집 놔두고 베란다에서 바깥에서 초막을 지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아이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재미로 호기심으로 좋아하는 거지 진짜로 거기서 평생 동안 생활해라 하면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편하게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이유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에 거주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숫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처음 머물렀던 그 지명인 숫꽃과 발음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초막의 이 복수형이 숫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람셋을 떠나서 애굽 밖에 처음 머무른 장소가 숫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3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꽃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처음 머무른 곳이 숫꽃이란 것과 초막의 이름이 숫꽃이란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숫꽃이라는 지명을 이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나게 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 밖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무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동시에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백성들은 숫꽃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진을 쳐서 나가야 되고 결국에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한편으로 이 백성들은 초막에만 거주할 수가 없어요. 초막을 폈다가 접었다가 하면서 점차적으로 어디로 향해야 돼요? 가나안으로 향해야 한다는 거죠. 초막을 짓고 거주하고 초막절을 지키며 백성들이 깨닫는 것은 역설적으로 초막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숫꽃에 머무를 생각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제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초막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질비한 아파트들, 질비한 주택들, 뭐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집을 구하여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초막을 짓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결국 이 땅의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본향집이 저 천국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을 알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저는 여러분의 삶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또 어려움에 처하신 여러분들에 대한 또 무례함이 될 수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의 본향집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향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충실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과 친지들에게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만나는 가족, 친척, 친지 모두를 반갑게 맞이하고 영원한 본향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적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였던 초막절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맞는 추석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가 거둔 분량은 다르지만 그 기쁨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명절이 이 땅에서만의 잔치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본향을 사모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과 같은 본향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 사실이 우리의 현실의 삶을 지탱하며 이 땅에서 만나는 가족과 친지를 돌보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하늘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는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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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초막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유한한 시간을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의 정을 누리고 하늘에서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그 절기를 기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기 감사합니다. 소출의 긍휼을 감사합니다. 8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하게 하여 주시고 당리 당략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긴장 가운데 있는 남북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어 복음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모든 남북에 소외되는 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과일을 누리는 귀한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부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 중인 하반기 사역, 행복 나눔 축제, 가을 영성 집회,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 또 기타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시고, 동안에 속한 환우들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일을 감당하는 교육자들과 장로님, 항존 직분자분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가정 환우,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항존직 장로님들 위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랑하신 주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업공간 교회가 되고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업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준비 중인 하반기 사역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는 축제와 관련성 집회, 그리고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 또 연말의 크리스마스에 이르기까지 주님 모든 사역들 은혜 가운데 진행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체험하며 나아가는 게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준비 가운데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죽게 하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동학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원 받으시고, 동학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으로 어머니 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의 배경이 무료하며 세상의 치료로 인하여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여기 붙여주셔서 주시니 정말 그들에게 아버지의 온전히 정말 주님을 이탈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외양간에서 마음속같이 같이 기뻐하시며 주님을 전하는 고백하며 원하는 주님과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로 기도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모든 또 내가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목양 사역 가운데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가운데 모든 사람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맹 속기 목자들, 장로님, 장로님, 목자들도 이 흠으로 향으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모세의 손을 박정도 나로가 울처럼 주님의 사역을 받고 목사님의 사역을 받고 이 도시에 이끌고 아버지 축출연적인 역할을 하며 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하지 못한 기도들 앞에 모두들이 갖고 나왔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정말 누구에게도 돌아오지 못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가정으로 기도하며 가정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보내주시오니 주여 기도 받아주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보내주시면 주님만이 되면 주님만의 아버지의 영광을 받게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없는데도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원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분도 나를 주시고, 가정하신 분도 나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으로 불려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며 맞는 그런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에 눈물 한번 나눠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고사 질병으로 돌받은 이들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제 범사를 바라 주시고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주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우리 교회 모두가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임하여 주님 앞에 만난 만큼 함께 하소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 찬양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초막절을 기념하고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하시고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각 가정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지혜로 국정을 잘 운영케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온전히 운영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에 복음의 빛이 임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으로 하나되는 한반도 한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 환우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는 성도들이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오게 하시고 가족 간의 정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에 계획된 사역들이 잘 준비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에 속한 당회원분들, 항존직, 재직, 교사, 봉사자 그리고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초막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번 추석에도 기념하고 기뻐하고 기억할 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